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광미숙 대표의원은 양당 간의 협치를 위해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견이 많았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범위도 확정했습니다. 이번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함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경기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경우 도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미뤄지고 있는 기관장 임명과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계기를 맞았다며 앞으로 협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